오늘은 유키스의 뱀파이어 타이틀 촬영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와우, 오빠들 진짜 뱀파이어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말이 국어책이냐? 저 의상 봐. 드라큘라 의상이야. 아싸. 드라큘라다. 랄리알리알라 정. 진짜 저거 입어야 돼? 빨리. 동호야, 너 초콜릿 먹어. 아섭이는 이제 설악산에 올라가서 눈 맞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혼자 등산을 하더니 동호는 오늘 혼자 배고파서 먹물로를 먹고 와서 그렇게 됐어. 진짜 반복해. 애들이 인기심이 강해. 태빈은 누구한테 맞고 왔니? 나 한쪽 맞고 왔어. 우리 수술해 고민이야. 드라큘라. 배트맨이야, 배트맨. 아, 얘가 진짜 진짜 드라큘라 같긴 하네. 맞아. 야, 스카이 아빠. 안녕. 드라큘라 아빠. 드라큘라 아빠. 아빠 큘라. 아, 진짜 내가 어깨가 넓구나. 어? 여기까지, 어깨 여기까지. 너의 넓은 어깨를 한껏 뽐낼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은 멋있게 해야 되고. 아, 졸려. 뱀파이어면 이렇게 박쥐도 되나? 언밸런스 드라큘라. 괜찮죠, 이거? 하하, 알아, 생각했어, 오케이. 역시 나 똑똑해. 떨지 말고 편하게 할게요. 잘 어울린다. 멋있다. 하나 나올게요. 하나 나올게요. 하나, 둘. 찍고 있는 거야? 진짜 잘 어울리네요. 특히, 특히 스윙. 되게 어색해 보이고 좋아요. 뭐가 저리 신나 먹을까요? 특히 저 나이 제일 많은 저 늙은이 한번 보세요. 장난이 제일 심해요. 남진이 어디에서 왔어요? 여보세요? 하나 둘 셋 하니까 포즈를 알다 치세요. 알았어? 하나 둘 좀 더 하나 둘 좋았어요. 새로 이제 얼굴 좀 볼게요. 부담하지만 같이 찍어줄까? 아, 좋아. 가운데 약간 볼게. 뭔가 이렇게 카메라 보고. 약간 우수의 차원을 해줄게요. 네? 우수의 차원. 우수요? 예. 드리룩이야? 어떤 사람이야?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는 유키스 오빠들. 만약 촬영기사 아저씨가 촬영 중에 인형을 흔들어 보라고 할 때 오빠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보고. 나를 내가 비디오 보고 사람 인형 들어주세요. 가만히 있어. 인형을 그냥 들고만 있는 소극장은 A야. 다음 편 써봐요, 다음. 안녕하세요. 오영. 인형의 사정 없이 흔드는 적극적인 오영. 남들과 같은 건 싫어하는 삐앙 동호 오빠의 반응은? 진짜. 물어 뜯어버리네요. 그렇죠. 설마 에어 형 저거 봐. 저게 뭐야?
들어주세요. 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오늘 어저께 밤에 CD 구워왔어. 네가? 그럼. 기사님 이거 좀 틀어주세요. 이야. 내 DJ 선곡 실력을 느끼면서 이제 가는 거지. 받아! 열받아 보자! 연결했습니다. 김경업 특파원. 네, 지금 여기는 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많이 춥지 않으세요? 네, 춥나 봐요. 이거 완전 제 마음이랑 똑같은데 흰색인데? 흰색인데 많이 더럽혀졌어. 썩었어. 왜? 어떻게 알아? 오. 분노 폭발. 생선의 분노. 우와,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 마지막 한 번. 오늘 날씨 추운데. 동오빠를 향한 일라이 오빠의 눈공격. 그럼 동오빠는 일라이 오빠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다. 막내 동오빠의 대반격이 시작됐어요. 과연 복수의 칼날은 누구에게? 따라오세요. 1번짝 4번짝 이번엔 바다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벌이는 진짜 사나이 숨막힌 한판 승부. 뉴키스의 열기 쇼쇼쇼. 아이돌에서 주집돌로 변신한 오빠들. 점점 더 재밌어지는 뉴키스의 뱀파이어. 다음 주에 또 만나요.